좀 해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니면 그 봉상각 영화 뭐 소설 이런 데서 나왔던 내용들이 현실 세계로 이제 많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세상에 나온다면야 모르겠지만, 지금 권세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전부 좀 악을 추종하고 이러한 악들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죠.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이제 못 알아들으면 좀 불행한 일들이 좀 예측이 되는 거죠. 이제 뭐 하늘에 무슨 카펫가 깔리듯이 쫙 해서 참 신기하다 해갖고, 참 이런 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가능한가. 근데 이제 클라우드 스터디라는 책을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사실 이제 그 캠트레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뭐 베트남 전쟁 이럴 때 고엽제를 이제 뿌려갖고, 뭐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베트콩을 잡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풀숲에 숨어 있으니까 이제 산이 벌거숭이가 되면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가,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다 해갖고 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군들도 그렇게 베트남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고엽제가 이제 투하되는 바람에 여러 병에 질병에 시달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뭐 충성한다 이러지만서도 본인 목숨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개인주의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명분이 정말 옳은 판단하에서 일어난 일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앞서서 잠깐 이제 뭐 잘못된 뭐 내용들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우연찮게 그 제가 즐겨보는 이제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건강을 관련돼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뭐 내미는데, 거기서 이제 L아르기닌하고 이제 비타민 C하고 이제 동시에 먹게 되면 어떤 이제 긍정적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저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혹자는 그러죠.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뭐 존재하지도 않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 소랑설레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또 모르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스파이크 프로틴 이 단백질이 계속 생성되면은, 특히 이제 그 내장 쪽으로 해서 뭐 소화기관 쪽으로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 유익균들, 세균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들이 이제 싸그리 멸종하듯이 사라지는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이제 한국은 점령당했다에서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돌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돌발 행동으로 인해 갖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이제 뒤쪽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뭐 책을 쓰는데 뭐만 페이지, 뭐 10만 페이지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물론 이제 챗 GPT처럼 뭐 그렇게 순식간에 뭐 써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뭐, 거의 하루에 한 권을 쓸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알파 편인데, 이제 오메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뒤집힐 수도 있죠. 내용을 사실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이 책을 엄청 탐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번역본도 원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글쎄요, 그 옛날에 인육파미 업체 오은춘이라는 책한 권을 갖고도 그 난리가 났는데, 참 사법부의 두 얼굴을 그때도 아주 뼈저리게 느꼈지만서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메가는 이제 쓰겠다고 약조를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리 너무나도 읽고 싶다 해서 먼저 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이제 약속은 지켜야 하기에 제가 열심히 이제 지필을 시간 나는 대로. 사실 현재는 이제 뭐 제가 거의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에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어서, 책이 글쎄 이제 그때 그 사랑하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을 쓸 때는 우연치 않게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도 뭐랄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일정한 이제 월급이 이제 주어져서 그래도 양질의 글을 썼다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세상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물로 보시면 이제 뭐 소화기도 넣어드리고, 근데 이제 택배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순지트 패키지 이제 택배겠죠. 구리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로 재보지도 않고, 제가 1m짜리 두 개니까 2m를 보내드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재면은 한 3m, 4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일이 재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팔쭉 펴갖고 이렇게 끝자락을 이제 잘라서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1m 뭐 30도 되고 뭐 40도 되고 하여튼 훨씬 길어요. 근데 아직 재보지 않으시고 이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나가 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예 안 왔네 이런 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철사만 보내드리기 뭐해서 또 선물을 넣어갖고 또 보내드리고.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소화기는 한 1,000개 정도를 다 무료로 선물로 나눠드렸고요. 뭐 개중에는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계시지만서도 잘 구비해 놓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그 화재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요것도 잘못 말하면은 또 유튜브가 또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보는 게 있어서, 어쨌든 화재를 이제 조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뭐 내용의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구도. 그래서 화재를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요거 지금 순지트 패키지를 이제 잘 활용하셔갖고 이제 안전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너무 다행이고, 요것을 이제 활용도가 높죠. 단순히 이제 그 벽을 투과하는 그 5G라든가 이런 뭐 28GHz지만 통과하는 이제 벽, 철근 콘크리트 벽은 조금 덜 통과가 되겠지만, 유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파장들에게 정부장의 어떤 혼선을 초래해갖고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리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자주 접했던 것들을 이제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알아볼 때도 된 것은 아닌가. 이거 뭐 퀄리디얼 실버라 그래서 은용액 하고 거의 시작점이 같을 정도로 이 구리도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밀양 미네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손에 쥐고만 있어도 이게 몸에 흡수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물을 담아 놓으면 아주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마시면 되는데, 이거 이제 세척 때문에 이제 구리라는 게 색상이 잘 변하거든요.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단한 번도 벌써 제가 이거 구리에 대해서는 한몇 년입니까? 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세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순지트 전기장판도 이제 쓰시고,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일어날 때 너무 개운하다, 아주 꿀잠을 잔다 이런 말씀부터 해서, 아니 그 전기장판 이렇게 몸에 해로운데 좀 이거 해로운 거 아니야 그러는데, 순지트, 그래서 이제 순지트가 들어있는 걸 쓰시라는 거죠.
다들 이제 뭐 만족스러워 하시고, 뭐 가격 면에서도 너무 괜찮다는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순지트 패키지와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상자에다가 또잘 포장해서 보내드린, 순지트 뭐 1인용 쓰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2인용은 안 되고, 1인 혼자서 쓰기에는 참, 뭐 부족함 없이 쓸수 있겠다. 나는 그래도 전기가 싫어. 이러면 뭐 전기 안 꽂고 쓰셔도 되고요. 그뭐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한 가정이신데 제가 뭐 세미나나 뭐 소풍 하실 때마다 꼭 참여를 하셔갖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따님, 또 아드님까지 다 모셔갖고 항상 이제 그 턴오프 유어 TV에 이제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들으시려는 어르신인데, 이분이 집에다 이렇게 설치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사진을 또 멀리서도 찍고 가까이서도 찍고 해서 보여주셨는데, 참그 A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전자파의 위험성,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는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환경이 과거와는 이제 전혀 다른 이제 패턴으로 돼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것은 뭐 조금만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알아봐도 다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턴오프 유어 TV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뭐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다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뛰어내리는 아파트에서 아니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왜 자꾸 늘어날까라고 또한번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과거에 보이지 않는 패턴들이 계속 보인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B라는 아버지는 아 이거 음모론이다, 전자파는 좋은 거야, 얼마든지 해도 돼,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해라, 그래갖고 네가 그 에어팟을 써라,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야 이거 순지트 패키지 그 몇만 원 아까워 하면서 본인은 담배를 몇 보루를 몇십만 원 주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일까? 이 존경받아 마땅한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갖고 자신이 어떻게 가족을 보호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뭐 제가 그또 엉덩이에 뿔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죠. 이거 알면은, 아니 자신들이 그 영어 원서 뭐 이런 거를 다 번역할 수준이 되고 뭐 하루 종일 음모론을 팔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인간들이 그 못된 마음으로 막 지금 보면은 뭐 처음에 뭐를 했을 때 50%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이제 100%가 이제 뭐 뭐를 하면은 이게 다 사라져서,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 정도의 그런 기간이 필요로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 8주라 그랬죠? 8개월이 아니라 8주. 아이고, 참,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픈 토크를 할 수, 오픈하면서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면역하고 또 관계되는 게 뭐냐 이거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장내 유익균들이 또 제2의 뇌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글루틴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이 생겨갖고 결국엔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고 하지만서도, 저는 생각이 조금, 물론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글루틴에 의해 갖고 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보면 또그 지금 유익균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엄마가 뭐를 했어. 그래갖고 아이한테 젖을 물리는데, 그 젖의 색깔이 뭐 파랗게 된다던가, 뭐 전혀 기준에 볼수 없는, 그러면서 그거를 먹은 아기가 장내 유익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그런 균들을 다
유익균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브를 다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차단되거나 다 죽어서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미운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계속 나눠드리고 있고, 아직 그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시면은. 그리고 이제 순지트가 이제 느닷없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어지러움증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질병들을 겪으시면서 이제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가지셨는지 엄청나게 이제 주문을 주셔갖고 이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좀 정신병자가 한 명이 저 차를 운전하는데 아예 중앙선을 물고 운전한다던가 지금 뭔가 뇌가 잘못된 사람들이 상당히 보여요. 차 사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참 안전지대가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3위는 어차피 왔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안전하게 넘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방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자는 이제 뭐 얼띠 같은 소리도 하고 전혀 이 세계가 음모론이라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손해는 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그 제가 그 음모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이제 사람은 편안한 거를 찾고 복잡하고 귀찮고 또 뭐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싫어하겠죠. 아무리 테이프, 종이 테이프가 견고하게 붙인들 뭐 비가 오고 습기가 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유리에 그렇게 다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일라이트라는 것도 또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라이트라는 돌을 이용을 해갖고 어떻게 이 전자파를 지금 뭐 416배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안전기준 EMFE, 그 유럽이라든가 서양에서 내놓는 안전기준에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정도의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갈까라고 서양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416배일까? 416. 참 이게 오비락이라고 하기에는,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좀 의심적인 부분이. 아무튼 저는 할 만치 했고, 또 이제 뭐 가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오픈소스로 해갖고 다 알려드렸지만서도 또 이것도 뭐 귀차니즘에 의해서 또 재료를 구하기 힘들다라는 뭐 이런 것에 의해갖고 또 하여튼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근데 제가 너무나도 또 오픈하게 되면은 치과가 아마 문 닫아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갖고 치과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는데, 한 번은 뭐 누가 스케일링 같이 하자 그래서 한번 간 거, 그리고 제가 사랑니가 그 어금니에 바깥쪽으로 하나 좀 나서 이제 거기에 칫솔이 안 닿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좀 썩어서 그거 빼고는 치과를, 그러니까 가서 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얘기 드리려고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너무나도 건강하더라. 뭐 잇몸부터 치아까지 뭐 치아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좀 그런데, 뭐 제가 이런 거를 다 뭐 공개해버리면은 치과가 다 문 닫아버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아시는 분만 아시면 되는다 이런 생각이고, 다시 한번 이 어르신, 이분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순지드 패키지를 갖고 설치를 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심지어는 내부에서 벌어지는 파장이 이쪽을 통과할 때 또 긍정적으로 변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파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존재하는 건데,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그 건강하시게 좀 사셨으면 좋겠지만, 또 일부는 참
아니, 어떻게 인간이 또 이런 얘기하면은 참 이거 뭐 고리타분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대요. 그래갖고, 이게 뭐 터너플 TV 팬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잘 살게 해주겠다. 알고 봤더니 이놈이 옛날에 이븐스 코리안가 뭔가 이거, 자신이 그 코인 저질러 놓은 거, 결국에는 내용이 그거를 이제 메꾸려고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결론 내용은 김종땡이라고 아주 어떻게 그렇게 그 범죄를 저질러도 계획 범죄가 있고 우발적인 범죄가 있는데 이 자식은 처음부터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유튜브에 딱지 얼굴 안 나가고 목소리만 나가게 해서 사람들 모아갖고 하나님 이름 팔고 해갖고 돈 빼돌리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그래놓고 잘났다고 떠들고. 이 새끼가 살아 있어야 되나? 이런 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참.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또, 변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속속 나오는 거를 보고, 이상하게 제 생일 때 찾아와서 꽃을 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중에는 유다의 염소처럼 막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장단점이 있죠. 아, 내가 이 사람들 계속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해갖고 뭐 그런 내용이고. 하여튼 훌륭하신 어르신이고 전기 순지트 전기 매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름이니까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지만 그 저온이 있습니다. 저온 그거를 딱 틀어놓으면 이게 뭐튼 건지 안튼 건지 모르게 오히려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로. 고온하고 저온하고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게 저 핸드메이드로 다 만드는 거라,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지는 않나. 그 지금 뭐, 여러 또 좋은 내용의 그런 뭐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참 소개하기가 뭐해.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인간 쓰레기들한테 이제 당해 놓아 보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상 복귀, 뭐 손해를 회복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공지를 올려갖고 그곳을 이제 저는 그래요. 뭐 루나 사태라든가 FTX 사태라든가 전부 사람들 완전 길거리에 내앉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는 어떤 뭐 보상이라는 얘기는 일절 없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원금을 다 회수해 갔고 추가로 더 받아간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분들도 전부 원상복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이게 잘 풀리면 좋은데 이게 참. 악에 물든 인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하여튼 계속해서 순지트하고 이 패키지 자 이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도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운모 일라이터를 이용하셔라. 유리만 잘 이렇게 유리만 잘 이렇게 해도 상당한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거예요. 제가 다 EMF 측정기로 다 해본 거기 때문에 결과값이 나와요.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증명해 보시라 그래요. 이게 순지트 이 패키지가 전혀 전자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저는 다 측정기를 갖고 해보잖아요. 테스트를.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택배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 인구가 뭐 얼만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저는 지금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대한민국 인구의 한 33%만 뭐 남는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 3.3%라 그랬나? 33%라 그랬나? 예, 그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갖고 제가 잘못 입력을 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반타작이라 그랬으니까 걔보다는 많이 준거 아닙니까? 살아남는다고. 근데 앨런 머스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을까? 유다의 염소가요, 대한민국은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명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도 하지만 한국을 이제 공양바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이루 살 수가 없대니까. 뭐 얼마 전에 뭐 JMS인가 뭐 그것도 다큐멘터리로 나왔지만 그 사람을 비호하기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회 곳곳에. 그런 식으로 유다의 염소들로 거의 꽉차 있어요, 대한민국. 결국엔 뭐 여러분들 목숨 다 공양 바치는 거 아닙니까? 사탄 세력들한테. 하여튼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이런 좋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신고를 해갖고 뭐 지한테 돌아올 것은 뭐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실리카라는 거를 많이 알렸는데, 맥주 효모 실리카, 그 블랙 실리카 머리도 이제 새까맣게 나니까 그거 이용하십시오. 그거 괜찮습니다. 대나무 추출 실리카이기 때문에. 그 저기 엉덩이 뿔난 놈들이 그걸 다 신고하고 사람들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지들이 곧 뒤지는지도 모르고. 자, 이번은 뭔가를 아는 거죠. 스피루나도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 그래갖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면 되고, 몇 분은 못 전달드렸는데 글루타치온하고 그 저기 오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아르기닌하고 비타민 C하고 동시에 먹어라 그러면은 도움이 된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뭐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의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아이고, 옛날에 뭐 L아르기닌 먹으면은 혈관이 확장돼서 어떻게 되네 저렇게 되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저혈압 환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혈압 환자의 이제 가장 그 위험성은 혈액이 각 장기에 적절하게 그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혈관이 넓어 놓으면은 더 혈액의 흐름이 약한 거예요. 심장에서 펌프질해 갖고 딱 쏴줘야 되는데, 혈관이 이런 특히 이제 L아르기닌 그 이런 산화질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더 넓어지면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더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라 그래서 L아르기닌하고 같이 비타민 C를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제 위험성을 얘기를 하면서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에,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뭐 뭐를 하나 하기에는 이제 여러 환경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그래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혈압 환자가 이렇게 한다? 별로 안 좋겠지. 그래서 아무튼 모든 걸 얘기할 때는 좀잘그 선택을 하셔 갖고 하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해 갖고 장내 유익균이 지금 뭐 이렇게 뭐 된다 그러면은 유익균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또 백혈구의 수마저도 아주 그냥 이놈들이 그 인구를 감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참 이게 그래요. 백혈구가 없으면은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받겠나요? 이렇게 하고 마치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또 전달드리겠습니다.